아무 상관없냐고. 조감 선생님 책 빌려서 하세요. 네네. 네, 여기 저 있습니다. 저. 근데 포인트는 이거면 더 이상 소 닭보듯 하지 말고 뭐가 되자? 한편이 되자. 더군다나 여기 지역사회에 가서 평상시에 잘 이렇게. 또 하나 중요한 거. 지금 아까 그 좀 이상한 수행들을 다 보셨죠. 근데 저게 통했던 이유는 뭐냐면 그만 요 얘네들이 바로 디지털 원주민이에요. 디지털 원주민들의 특징이 뭐냐? 참여를 안 시켜주면 열받는 사람들이에요. 그 프렌스키라는 사람이, 프렌스키라는 말이, 아, 우리 ADHD 아니거든. 우리는 인게이징 252 세대다 그랬어요. 인게이징이 나를 당신의 수업에 좀 끼워줘. 그러지 않으면 인레이스 화가 폭발한다. 제 얘네들 특징이 그래요. 그래서 수업을 저렇게 했더니 되는 거예요. 뭐가 돼 애들이 좋아서 죽어. 아 바로 그거. 근데 바로 이 세대가 지금 학부모예요. 학부모님들이 바로 이 세대.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과 우리가 평화롭게 또 저렇게 풍요롭게 다양한 수행평가를 할 수 있으려면 이제는 학부모님들을 다 학교 안으로 모셔드리고 협조를 구하고 그러면 좋겠다 싶습니다.